안녕하세요. 우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타에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다녔는데 이런 우리 폴리스 형님들이 면허증 없다고 과태료를 자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한국 면허증으로 태국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2018년 5월 말경에 2년짜리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자, 여기서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번거로운데 한국 영문 면허증이 이곳에서 통용만 되면 그냥 한국 가서 영문 면허증 발급받아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태국과 협정이 되어 있지 않아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갱신하려면 가장 제일 중요한 서류가 건강진단서와 거주지 증명서인데요. 오늘은 면허증 갱신하기 1편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네 클리닉을 다녀왔습니다. 동일한 건강진단서인데 동네 클리닉에서 받는 것과 종합병원에서 받는 것에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좋은 병원에서 받는다고 면허증 발급받는데 유리하거나 이런 것 절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동네 클리닉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 혈압이 있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일단 클리닉에 도착을 하면 간호사에게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을 달라 하면 여권을 주면 서류에 기본 인적사항 기재하고 키가 얼마냐, 몸무게는 얼마냐, 혹시 지병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는데 말로만 물어보지 실제 검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불러주고 지병은 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압을 재는데요. 혈압은 140이 넘어가면 진단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 평소에 약을 먹어도 혈압이 높아서 정말 고생 좀 했습니다. 오죽하면 간호사에게 그냥 대충 써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큰일 난다고 합니다. 저처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약 먹고 혈압 낮추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일반 동네 클리닉에서 받으면 100에서 300바트 정도인데요. 모두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발급 받을 때에는 동네 클리닉에서 100바트의 발급을 받아서 이번에도 당연히 100바트이겠지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300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100바트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네요 해서 그냥 한 부에 300바트, 두 부가 필요해서 600바트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서 비자 준비를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죠. 당신 건강진단서 발급받았냐? 얼마에 받았냐? 했더니 당연히 300바트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300바트를 지불했대요. 그래서 야, 2년 사이에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분들은 마타에 클리닉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몇 군데 정도 미리 발급 비용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진단서 발급은 받았고요. 다음 편에는 방콕 대사관에서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통국으로 갔던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